예. 브라보. 자,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일정한 항상 핸들러 포지션 일정하게 거기 서가지고 돌려야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에 서가지고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아, 제가 이쪽에 예, 서가지고요? 이쪽에 서가지고 이렇게. 예. 이걸 또 어프로치라고 그래요. 어프로치는 각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코스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핸들러의 어느 위치에 서 있던지 간에 유오프에 정확하게 진입해서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자동으로 하지 말고. 예, 반대로 들어갔어요. 예, 틀렸어요. 다시 진입 각도를 다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 핸들러하고 먼 쪽으로만 무조건적으로 진입하는 것 같아요. 아, 집중력 좋아. 집중력 좋아. 다시. 힘들었어. 예. 오케이, 잘 들어갔어요. 계속, 계속. 예. 지금 1m나지 2m 떨어지세요. 잘못 들어갔어요. 말하지 마세요. 예, 압박을 안 하니까 성공하죠. 일단 유브폴 잘 12개까지 다 하는 거 봤으니까요. 예, 12개를 하면 빨리 지쳐요. 이렇게 6개를 가지고서 어프로치 연습을 이제 가르칠 거예요. 나가서 여기다가 던져줍니다. 앞에다가. 예. 예, 던지세요, 앞으로. 길게 던져주세요. 앞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좀 멀리 던져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패턴을 바꿀 건데, 지금 배랑 같이 나란히 가잖아요. 나란히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면 무조건 뛰세요. 앞으로 얘가 뒤에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집어 들어가면 바로 뛰어나가세요. 그렇죠, 선수. 훨씬 그냥 달려나가요. 걔안 봐도 돼요. 그러세요, 이제. 그렇죠, 브라보. 근데 점프도 진짜 편할. 이봐, 친구 너무 나대는데? 좀 침착하라고, 친구. 네가 내 등에 어깨에 손을 올렸냐? 야, 너좀 재밌다야. 야, 너좀 활발하다야. 너 같은 애 간만에 본다야. 지금 해보자는 거야? 어?
여기 우리 학교에서 해보자는 거야? 난 이미 졸업생인데? 네 선배인데?